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일에 대해서 집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 욕구가 많아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열정과 또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칭찬으로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칭찬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칭찬을 한다면 오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잘못된 칭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겸손보다 교만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칭찬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을 점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쓴다든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노트에 기록했다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꿔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주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